2018년 수능 수학 가형 28번 문제인데요. 확률 문제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을 만족하는데 의미 아닌 정수다.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는, 아, 이거 3H 10이구나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형태의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12, 10, 12, 66까지가 되는군요. 즉, 전체 경우의 수가 66까지예요. 이걸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자, 그런데 조건에서 이 조건을 걸었네요. x-y, y-z, z-x가 0이 아니라는 것을 만족하는 확률. 즉, 이 경우의 수가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x가 y랑 달라야 되고, y랑 z랑 달라야 되고, z랑 x랑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다른 거다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딱 보자마자 6건이 먼저 떠올라서 6건이 더 쉬울 것 같아서, 가짓수가 더 적게 보여서. 자, 6건을 했더니, 이거는 X랑 Y랑 같고, 또는 Y랑 Z랑 같고, 또는 Z랑 X랑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 또는이니까 선생님 교집합 있는 거 빼줘야 되지 않나요? 라는 거 생각하겠죠. 예, 맞아요. 근데 교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X, Y랑 같고, Y, Z랑 같다. 그럼 X, Y, Z가 다 같은 건데, 그럼 한번 볼게요. 자, X, Y, Z가 다 같으면 다, 뭐, Y, Z도 X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3X는 10인데, 그걸 만족하는 정수, 3X가 10인데 X에 만족하는 정수가 없죠. Y, Z도 마찬가지겠죠. 3Y, 3Z, 만족하는 정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XYZ가 동시에 다 같으면서 더했을 때 10이 되는 그런 정수가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뭐야? 그냥 X랑 Y랑 같을 때, Y랑 Z랑 같을 때, Z랑 X랑 같을 때, 이 경우의 수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XY 같으면서 XYZ 더했을 때10 나오는 거. 그럼 0, 0, 1, 1, 2, 2, 3, 3, 4, 4, 5, 5. 6가지 있겠죠. 6, 6은 안 되겠죠. 왜? 12가 돼버리니까 다 더해서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00부터 55까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00부터 55까지. 00부터 55까지 해서 각각 다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다 더하면 18가지. 그래서 이게 6건을 구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6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 저걸,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건 48가지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66분의 48이 돼서 약분하면 11분의 8이 되고 더하면 19가 되겠죠. 뭐 아주 간단한 형태의 확률 문제네요.